태용 로직스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드리아 해안에 크로아티아의 물류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아드리아 해안이 이제 이탈리아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라든지 홍해스타라든지 그럼 결국은 이런 공급망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 공급망 혼란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항해 그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야 그러면 항해 길이가 15일 이렇게 길어졌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항해 길이를 단축시키면 될 거 아니냐 또 다른 곳에서 네네. 그 대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북극 항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언론들 이렇게 보니까 유럽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도 북극 항로에 대한 논의를 그럼 딱 그 북극 항로만큼 길이가 저기 북극 항로가 아마 더 단축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북극 항로는 이제 뭐 CMA, CGM 또 MSC 이런 대형 그 저 정선사들이 아 우리는 북극 항로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도 또 그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환경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항해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선사로 봐서는 아, 그게 네.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물론 뭐 도움도 되겠지만은 항해 길이가 단축된다는 것은 이제 그 영업상 이게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뭐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럼 북극 항로를 이제 활성화 시켜가지고 상쇄시키자 이게 네. 이제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제 네. 북극 항로 그 개발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여름에 아마 홍콩의 어떤 선사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좀 띄우려고 한다고 아, 네. 2018년에 그 이제 머스크가 한번 갔다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급망의 그 불안정 전쟁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할 거냐 이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공적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뭐 국제 조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국제사회가 모여가지고 아,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하면 자, 북극 항로가 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제 그 좀 개발해가지고 수에즈 운하에서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는 이걸 이제 더 활용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그 국제 그 공급망을 안정화시키자 네. 하는 것들이 하나의 뭔가 이게 룰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공급망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북극 항로를 좀 적절히 활용하자.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선사가 운항거리가 짧아지면 운임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보면 화주는 좋을지 모르지만 해운 물류 기업은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좀 해피하면 한쪽이 언해피하고 이것이 사실상은 좀 물류인은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물류비를 왜 자꾸 깎으려고 그러느냐. 물류비를 많이 받아야 물류회사가 먹고 사는데 근데 화주 기업들은 또 물류비를 무조건 절감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북극 항로는 글로비스가 2018년인가 저 벌크함을 싣고 온 적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컨테이너는 시도가 없는데 북극 항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환경 오염, 재앙.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원자력 추진 쉐빙선이 뭐 6척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쓰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통행료. 그 러시아의 그걸 통행료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저는 철도를 좀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중국이 연운항에서 출발하는 TCR 이게 내륙지방의 청두라든지 우한 이쪽에서 출발하는 국제철도 브록트레인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게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바르샤바, 헬시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해상 운송의 공급망을 커버해 주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코레일이 HMM하고
이제 중국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국제 철도를 그동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업체들이 보면 서중물류, 뭐 우진, 우진 글로벌 로지스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태용 로직스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드리아 해안에 크로아티아의 물류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아드리아 해안이 이제 이탈리아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거기서 동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내륙지방으로. 헝거리라든지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그러면 그쪽에서 또 CIS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원래 CIS 가려면은 TCR로 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지물류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리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태용 로직스가 우리나라 5천 개 포딩 중에서 1위거든요. 매출이. 맞아요. 그래서 태용 로직스의 이런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예. 국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해상 운송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북미 쪽에 우리가 고질적으로 공급망이 문제가 된 게 이제 북미 서안의 항만 노동자의 파업. 뭐 자동화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동안의 자동화 때문에 지금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성산이 잘하던 그 DST, 이단적 열차를 통해서 블록트레인으로 해가지고 내륙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올워터로 해서 파나마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LA나 롱비치에 내려서 여기서 이단적으로 철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간다면은 이게 랜드브릿지가 활성된다면 오히려 저는 해상운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 LA나 롱비치 노동자들이 뭐 자꾸 안 결근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철도는 이게 물량 자체가 예, 맞습니다. 물량 자체가 워낙 작지 않습니까? 배는 예, 네. 한꺼번에 뭐 2만 TU 정도 싣는데 예, 이 철도란 네. 거는 그런 분량 면에서 이제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항공,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상, 철도, 해상이 있는데 해상의 그런 물량을 한 10%라도 철도나 항공이 커버를 해주면은 예, 네. 이게 훨씬 좋을 텐데. 맞습니다. 너무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적죠. 해상 비중이 너무 크고. 예, 맞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항공이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공이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0.2%나 예. 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뭐 한 25%, 30%.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항공화물이 커버할 수 있는 이게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적죠. 그러면 이제 철도가 어느 정도 이제 브로크트레인으로 끊임없이 가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물량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걸 먼저 가느냐. 그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연운항에서 기다렸다가 체화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도가 끊임없이 출발을 한다면은 이게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저도 이제 그 해상 운송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게 세계 운송수단 중에 해상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해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그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다른 분야에 이게 화물이 많이 넘어가겠다 하는 네. 조금 걱정도 하면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측면이 조금은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물류의 흐름을 조금은 뭐랄까 촉진시키지 못하는 그런 점이 좀 있지 않느냐. 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조금은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